조주빈이 어제 검찰로 송치되면서 JTBC 손석희 사장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손 사장 측은 가족들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당해서 돈을 건네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였습니다. 하지만 오늘까지도 손 사장이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, 손 사장과 조수빈은 어떤 관계였는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백현상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봐드리겠습니다. 조주빈의 첫마디는 손석희 JTBC 사장이었습니다. 손석희 사장님, 윤장현 시장님, 김웅 기자님을. 손 사장은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조주빈을 신고해도 또 다른 행동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고를 미뤘다고 밝혔습니다. 법조계에서는 손 사장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 수사기관이 빨리 수사를 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통상적인 방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. 조주빈은 박사방에서 뺑소니 의혹과 관련된 CCTV와 블랙박스를 자신이 없애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김웅 씨를 상대로는 손 사장의 교통사고 뺑소니 영상을 주겠다고 속여 1,5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. 이런 조주빈이 뺑소니 의혹과 관련된 얘기를 손 사장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. 손 사장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윤장현 전 광주시장 측은 조주빈이 실장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윤 시장이 손 사장을 잠깐 만났다고 밝혔습니다. 손 사장 측은 어제 해명에서 이와 관련된 설명은 내놓지 않았는데 윤 전 시장을 만났는지, 만약 만났다면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도 의문점입니다. TV조선 백현상입니다.